자, 오늘은 하박국 1장부터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이죠. 3장으로 되어 있고 56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박국은 잘 알려지지 않은 선지자, 잘 알려지지 않고 단지 그 BC 626년 정도 어쇼 그 연대기에서 BC 626년 그 다음에 요시아 왕 그 후반기 이 정도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역사적으로는 그 뒤로 바로 그 바벨론 침공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우리의 모습이랑 똑같아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랑 1장부터 보면 1장부터 보면 그걸 이해하는데 하나님과 본인과의 그 대화식으로 하나님께 퀘션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특이한 아주 제일 특이한 책 1장 1절부터 보죠. 1장 1절 선지자 하박국이 본 엄중한 말씀이라. 오 주여, 내가 얼마나 오래 부르짖어야 하며 주께서는 듣지 아니하시리까? 내가 폭력으로 인하여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는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주께서 내게 죄악을 보여주시며 고통을 보게 하시나이까? 약탈과 폭력이 내 앞에 있고 싸움과 논쟁이 일어나고 있나이다. 그러므로 법이 느슨해지고 심판이 전혀 이행되지 못하나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고 있으므로 공의가 잘못 진행됩니다. 자, 그 당시에 그 상황이죠. 사회 상황. 그러나 그 이상의 것을 우리가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것뿐만 아니라 이제 1장, 2장, 3장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만 일어난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 이중으로 적용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지금 시대요. 마지막 시대. 왜 구약을 많은 사람들이 풀지 못하냐면 지금 바이블리브 아니고선 구약을 손을 못 대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냥 이것은 과거의 역사적으로 끝난 거다. 이걸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에서 거의 70, 80%가 미래에 있을 것이라고. 즉 재림과 천년 왕국 대항란의 것이라고. 그럴 때 단어적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을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지금 기존 교회나 여태까지 있었던 바이블리버 전의 사람들은 이것을 결국에는 재림의 포커스로 맞지 못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다 끝났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책 구약을 읽으면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영적으로 적용시키고 뭐 이런 건 좀 자기네 교회가 적용시켜 이런 거는 하지만 교리적으로는 하나도 적용시킬 수가 없어요. 왜? 다 그냥 끝난 걸로 생각해요. 자 보세요. 우선 오 주여, 내가 얼마나 오래 부르짖어야 하며 주께서는 듣지 아니하시리까? 지금 바이블리버들의 모습이라 그렇죠? 바이블리버들이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고 기다려 주님 기다린다고? 지금 세상은 오히려 악인들이 성행을 해.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종교에서도 마찬가지죠. 거짓 목사들이 더 번성합니다. 여러분들이 부르짖는다. 왜 저런 거짓 목사들을 주님께서 놔주시네. 왜 거짓 목사들이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을 하느냐? 왜 바이오빌리버들은 빨리 주님께서 데려가시네? 바이오빌리버 중에 아주 잘한 사역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50, 60 되기 전에 주님께서 데려가시다. 왜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 훌륭한 바이오빌리버들 왜 데려가시네? 물론 박종원 박사 아직까지 사역하시지만 바이블리버 중에서 60 되기 전에 돌아간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 젊은 나이에 더 죽고 그러는데 왜 악인들이 성행하냐? 내가 폭력으로 인하여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는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지금 얼마나 폭력이 심해? 여러분들 뭐 우리도 오피스에 광고가 들어오고 막 그랬지만 그런 거 신고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누나 깜빡 경찰에 여러분들 전화하면 여러분 시간만 남겨요.
그래서 제가 배운 거. 아, 이거 신고해봐야 소용없구나. 미국에서. 그쵸? 네 시간만 남겨줘. 왜? 폭력이 컨트롤이 안 돼. 그래서 아무튼 누가 죽거나, 뭐 이래야지 이제 움직인다. 요번에도 권총강도 그, 대시몬 거기 들어갔는데, 전혀 안 돼. 경찰이니, 디스트릭 어토니니, 검사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비디오 하나 가지고 하는 거야. 그래, 내가 그랬어.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쟤네들 아무것도 안 했대. 왜 경찰이 조금 뭐 하면 되는데, 안 그러니까 경찰이 잘못된 그런 식으로. 그래, 내가 그 시스템을 내가 얘기해준 거야. 왜 내가 당했습니까? 우리 몇 번이나 제가 그런 케이스에 있었죠. 우리 거리설교 때도 있었고. 나중에 한다는 말이, 아, 근데 뭐, 거기 갔었는데 뭐 없더라. 그걸 끝났네. 그러니까 폭력이 컨트롤이 안 되네. 요번에 큰 가주에서 그 사건 때문에 앞으로 이제 폭행하고 이런 애들, 이제 웬만하면 못 나오게 됐어요. 그 사건이, 킹의 17살 난 애가 요번에 죽었죠. 그 때문에 그 14살 난 애, 1년 전에 죽은 애까지 그 같은 범인이 죽였어요. 가드너라는 애였는데 요번에 종신형 더블로 받고 그랬는데 이제 못 나오죠. 근데 걔가 10년 전에, 2000년에 13살짜리 애를 성폭행해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때 들어갔을 때 그 사이콜로지스트가 얘는 나오면 안 돼. 근데 내보냈어요. 예. 그 나와가지고 여태까지 얼마나 얘가 했는지 몰라. 지금 걔가 부른 애만 몇 명이. 그러나 그 나와가지고 계속 그 프로베이션 그 뭐 술 먹고 가다 걸리고 뭐 하다 걸리고 그랬는데 경찰이 그냥 내버렸던 거야. 걔는 만약에 계속적으로 워치했었으면 지금까지 그 죽고 이런 애들, 그 다음에 그 폭행당한 애들, 걔가 한 애들 다 잡았을 거라. 같은 동네에서 같은. 그래서 그걸로 지금 더 뭐 엄중한 법을 만든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지만 다 소용없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대로. 그럼 뭐해요? 그렇게 잡아 넣으면 뭐? 그 시간 다 보내가지고 배심원들 그 직장 나가는 사람들 며칠씩 잡아놓고 쓸데없는 짓 하고 그 다음에 집어넣으면 뭐해? 감옥에. 지금 감옥에 넘쳐가지고 가져와서 내보낸다. 그렇죠? 이번에도 얼마나 나왔어요? 그럼 뭐 하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코트에서 법정에서 암만 다 해가지고 집어넣어봐야 이제 코트에 그 감옥에서 컨트롤할 수 없는 장소가 뭐? 그냥 내가 그랬어요. 야, 내가 감옥을 지키는 사람이면 아예 그냥 사막에다가 걔네들 농사나 짓게 해놓고 니네들 감옥에서 걔네들 한 사람이 1년에 몇만 불을 쓴대. 한 사람만. 생각해보세요. 한 사람이 웬만한 사람 월급보다 더 많이 들어간대요. 걔네들 컨트롤. 한 사람만. 그러니 그 수십만 명, 수만 명을 그 돈을 그 터분이 이게 되겠어요? 가주에서 빵꺼놨죠 돈이? 그러니까 그냥 내보낼 수밖에 없는 걔네들 다 잡아가지고 사막에다가 농사짓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얘네들 여기서 돈 벌어라 그래. 그래가지고 얘네들 폐해. 네? 감옥에 폐해. 자기가 쓰는 만큼 네. 폐해야죠. 하긴 그거 제 생각인데 결과는 뭐예요? 암만 여기서 경찰이 많고 검사가 많고 그래서 영화가 디텍트가 돼.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죠. 그럼 뭐 하겠어? 잡아도 너 뭐 하겠어? 범죄가 없어지겠어? 없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하와국이 본 거지만 지금 마지막 때 더욱더 심해진 거죠. 근데 이것이 지금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이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나라를 잊어버렸어요. 2000년 동안 얼마나 이 사람들이 당했어요. 그죠? 많이 당했죠. 3절에 어째 주께서 내게 죄악을 보여주시며 고통을 보게 하시나이까? 주시더라.
처참하게 유럽에서 전 세계에서 다녔어. 쫓겨나고, 나중에는 가스, 실에 들어가서 죽고, 비누가 되고, 머리카락으로 뭘 만들고, 뭐 해매 별짓을 다 해. 약탈과 폭력이 내 앞에 있고 싸움과 논쟁이 일어나고 있나이다. 그러므로 법이 느슨해지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법이 어떻게 돼? 더 강해져야 되는 느슨해지고, 지금 사용되는 없애버리죠? 점점 전 주에서 사용되는 없어지는. 그러니까 얘네들이 겁이 안 나는데, 오히려 얘네들 감옥에 들어가서 더 편히. 감옥에 들어가서 TV나 보고, 걔도 왜 그렇게 놀리는지 모르겠어요. 감옥에서. 오히려 그 홈리스하고 돌아다니면서 저거 하는 거 어떤 사람은 가가지고 그 에어컨디션 있는 감옥에서 TV 보고 운동하고 그게 더 나을 것 같아. 느슨해져. 그 다음에 심판이 전혀 이행되지 못하나니. 얘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고 있으므로 공의가 잘못 진행됩니다. 그 당시도 그랬지만, 인간의 역사는 지속적으로 악이 팽창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은 그걸 따라. 요번에 매세추세츠에서 그 두 부부가 아기를, 매달된 아기를 마약하고 술 달라 그러면서 그 마켓에서 애를 주고, 그 다음에 갔다가 모텔에서 자다가 잡혔다. 생각해보세요. 마약하고 술, 그 맥주, 맥칸 때문에 애를 주고. 하여간 요새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상상조차 여러분들 할 수 없는. 여러분들이, 애 낳고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는 뭐, 부모 죽이고 뭐, 자식 죽이고 이런 것들은 이제 몇 년 전에는 우리가 상상조차 못했던 것들. 근데 지금은 매일 나오는, 스토리. 여러분들 한 30년 전에 그런 일 나오면 굉장히 빅뉴스잖아요. 그쵸? 이제 빅뉴스가 아니에요. 결국에는 이 리버럴들이 정치를 하면서 모든 것들을 거꾸로 완전히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바이버 빌리버들이 거기에서 허리케인 오고 이랬을 때, 카테리나 사건 있을 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을 때, 막 미디어에서 리버럴들이 난리 쳤다. 저 사람들은 극단주의적, 뭐, 어쩌고저쩌고, 계속적으로 공격했죠. 바이블 리버도, 아니면 크리스찬들이 그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의 징계, 미국이 죄악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을 버리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미디어들이 그냥 난리 죽였다. 근데 요번에 그 오일 스피라는 사건 지금 계속 오일이 그냥 수천 개로씩 나오죠. 엄청나게 지금 쏟아집니다. 그거를 이제 그 리버럴한 애들이 CNN 사장인 이런 애들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은 데모크라시, 예. 민주주의, 자기네 민주당이. 하나님은 민주당. 그 다음에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예요. 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오일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요번에 그 광산 버지니아에서 사건 있었죠? 메모리언이. 그런 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걔네들이, 리버럴들이.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 석탄이니 오일 이런 걸 포기하고 환경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발견해야 된다. 이질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다. 이번에. 그랬더니 미디어들이 뭐라 그러죠? 미디어를 칭찬하는 거예요. 옛날에 카테리나 사건 때는 바이블리버들이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벌을 줬다 그랬을 때, 막, 그냥, 아주, 나쁜 사람들이라고, 그냥 막 메모라더니, 지금은 걔네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준다 그러니까, 칭찬하고 있어. 그게 지금 세상이다. 완전히 거꾸로 돌아가는 거지.
그러나 멍청한 애들이 하나님께서 환경 보호한다고 당연 애들이 하는 걸 가만 놔두겠니? 지금 그 자들이 환경 보호 하지만 어떻게 됐어 지금? 예? 하나님이 한번 화산 한번 터뜨리면 지금 그 유럽에서 난리라. 아직도 그 화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점점 심해지고 어떤 사람은 그게 1년, 2년, 3년도 갈 수 있대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아무한 환경 그러지만 지금 오일 거기에서 그 오일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많이 지금 문제가 생길? 그래서 성경에서 그 자연에 대한 재앙 저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거보다 더 심한 재앙이 앞으로 일어나는데 저거는 하나님의 자비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을 안 믿던 애들이 저런 걸 보면서 야 정말 성경대로 되나보다 이렇게 좀 캐치하라고 센스를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조금 맛을 보여주는 건데 화산이 이런 거 인간 못 깨달아. 오히려 한 대에서는 그따위 소리만 하나님께서는 회개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자비로서 오히려 그 앞으로 대안할 때 일어날 것들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는데 이 인간들은 그렇게 나옵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 그 당시에도 그걸로 인해서 하박국이 고심을 했어요.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왜? 지금 바이블 빌리버들이 왜 주님께서 손 안 대시니? 여기서 2절에 보면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구원하지 않아. 주님께서 가만히 잠잠하시다. 그렇죠? 지금 바이블 빌리버들이 기도하고 주님 오시라고 기도하고 있죠. 예. 그 세상 사람들은 이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 오시는 걸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알게 되면 그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요한이 기도한 것처럼 주님 빨리 오시는 걸 기도한단 말이에요. 성경을 모르게 되면 이 세상이 점점 좋아질 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오는 걸 기다리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 아는 사람들은 이 세상은 지금 극도로 사악해지는 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야만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처음에 성경 몰랐을 때 구원 받았을 때는 빨리 더 많은 사람들 구원시켜야지 그 열정에 우리가 하잖아요. 그렇죠? 그 열정이 식으려는 게 아니에요. 그 열정 계속 가지.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알면 알수록 아 왜? 바이블 빌리버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왜 주님을 빨리 오라고 기다리는가? 그걸 안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에는 인간이 점점 나아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점점 악해지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보다 몇 배 빼고 더 늘어나는 거예요. 결국에 성경을 보면은 이 세월이 더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거지 우리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지옥에 안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빨리 주님이 오늘 오는 게 해결책이에요. 10년 뒤에 오면 그만큼 더 수천만 명이 더 지옥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른다. 성경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펀더멘탈리스트들이 거기에 빠진 거죠. 우리가 붐을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교회가 조금 한 1,000명 되고 2,000명 되면 자기가 다 세상이 변화받는 자들. 65억이 지옥에 가는데 자기 교회 1,000명 가지고 부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한심해요. 네, 목사들이 그러고 있다고. 지금 환대한테 인디펜던 베프티스 목사들도 폴차프 여기 랭캐스터에서도 부흥. 그래, 지난 책에다 그거 쓴 거다. 부흥이 자기 몇천 명이 그러니까 얼마나 시야가 좁아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펀더멘탈리스트 성경을 몰라요. 걔네들은 그냥 구원 그것밖에 모르고 구경 누구 구령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구령의 열정을 가져야 돼요. 펀더멘탈리스트 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구령의 열정을 가져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안다. 성경의 마지막 때 부흥이 아니라 배교. 결국에 주님 빨리 오지 않으면 더 많은 사람이 지옥 간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최대한으로 구원시켜야 돼. 생각해보세요. 주님만 30년 뒤에 온다. 그러면 구원 받은 사람이 더 많겠어요? 지옥 가는 사람이 더 많겠어요? 당연히 몇백 배로 더 많죠. 얼마나 많이 태어나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늘어나겠어요? 30년 동안? 90%가 지옥 가. 90% 이상. 생각해보세요. 근데 하나님 빨리 오는 걸 기다리잖아요? 착각 속이에요. 저번에 우리 그 이벤젤리스트인가 한번 와가지고 그 애들 한 10명 데려온 이벤젤리스트 생각나죠? 그 친구도 그랬잖아요. 자기가 처음 구원받고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이 좀 늦게 오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죠. 자기가 더 많은 사람을 구원시켜. 그러나 성경을 보게 알게 되면 주님 빨리 오시라고. 왜? 이 상황 속에 빠진 이기 때문에. 자, 하박국 1장 5절에 뭐 세상 사람은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말하는 게 완전히 방언이에요, 방언. 다른 나라, 이상한 나라 소리를 들리는 거, 이 사람들. 저 사람들 저거 왜 저런 소리 나나? 응. 성경 모르니까. 그 사람들은 계속 환경, 어? 자기네들이 이걸 고칠 줄 알지, 지금. 에? 한심하죠? 하나님께서 그냥 한번 화산 터뜨리면 저렇게 되는데. 생각해봐, 저기 일로 계속 다 퍼진단 말이야. 어떻게 될 것 같아, 이 하늘. 그래서 내가, 야, 하늘도 그렇고, 바다도 그렇고, 재앙 한번 하나님께서 하면, 진짜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들, 그저 그대로 이루어진 거야. 바다에 있는 것들 다 죽죠, 저렇게 되면. 하늘이 시꺼매지죠? 서로 생각해보세요. 그 지금 여러분 한번 봤어요? 얼마나 많이 시꺼먼 게 화산에 나오는지? 그 동네 어떻게 했어요? 하늘이 보이겠어요? 해가 보이겠어요? 그럼 몇 년씩 계속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다고요. 하나님께서 한 방에 그냥 완전히 쾌우시키는데 자기네들이 그걸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해요. 5절, 너희는 이방 가운데서 보고 생각하고 놀랍도록 이상히 여길지니 얘는 내가 너희의 날들에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입니다. 누군가가 너희에게 말해줄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얘는 내가 사납고 성급한 민족이 갈대아인들을 일으키노니 그들이 넓을 땅을 행군하면서 그들의 소유가 아닌 처소들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들은 무섭고 두려우며 그들의 심판과 그들의 위험이 자신들에게서 나올 것이라. 자, 여기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인용했던 것이에요. 너희의 날들에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입니다. 누군가가 너에게 말해줄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사도행전 13장 41절. 사도행전 13장 41절. 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소망을 주지 말라고. 주님 오시는 거 소망이에요. 네, 주님 오시는 게 우리의 소망이다. 그렇죠? 이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소망이 없어. 이 세상에 더 잘 될 걸로 소망을 가지고 하니 모든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방향이 거꾸로 된다. 네, 거꾸로 된다. 여러분들이 금방 망할 회사에 투자하겠어요? 알면은? 생각해보세요. 저 회사는 망한다, 이게. 다 알아. 답을 알아. 근데 거기 투자를 하겠냐? 모르니까 투자를 하는 거죠. 그쵸? 예. 네. 여러분은 아니까 그런 데다 투자를 안 한다. 환경에다가. 모든 시간을 해가지고 환경 고치려고 돌아다니고, 그렇지 않는다고. 하루라도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전파하려고 시간을 쏟지, 이상한 데서 시간 안 쏟는다. 왜? 그거는 망할 것이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새로 해주기 전에는 안 된다. 바이올리오든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의 손을 금방 보고 담담하다고. 그렇죠? 지금 환경 보호주의는 난리들 걸. 잠도 못 잘 걸.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어떡하겠습니까? 우리가 뭐 그거 기뻐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담담하다고. 지금 김정일이니, 뭐,
이란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뭐 오바마니 그 뭐 다 스토리가 성경에 나오는 건데 예언한 건데 그런 걸로 하나님께서 사용해가지고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도래할 건데 뭐가 우리한테 놀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지만 인간의 눈으로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손을 보면 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니? 결국에는 모든 것을 적그리스도가 오게끔 환경을 조성한다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놀라운 일. 자, 여기서 사도행전 13장 40절에 보면 그러므로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들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보라, 너희 경멸하는 자들아, 놀라서 패망하라. 내가 너희의 날에 한 일을 행하리니 누가 그 일을 너에게 말해줄지라도 너희가 그것을 결코 믿지 않으리라고 하였느니라 하니라. 자, 이 사도 바울은 지금 뭐에다 인용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셀베이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 그렇죠? 자, 근데 지금 하박국 1장 5절을 인용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성경은 교리적으로 그 다음에 영적으로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보지 않으면 성경을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의를 가져왔다는 예수 그리스도 셀베이션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그게 놀랍단 말이에요. 그 놀라운 것을 거기다 인용한다. 그건 교리적으로 인용하는 게 아니죠. 왜? 그것은 영적으로 인용한다. 영적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약을 인용할 때 많은 부분들이 영적으로 인용을 하는 거예요. 자, 왜 그걸 아닌 줄 아냐? 교리적으로는. 여기서는 우선 역사적으로 5절에 보면 이 놀랄 일이 뭐예요? 놀랄 일. 너희들이 놀랄 일이.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일을 행하네. 그것이 뭐냐? 너희들이 말해줄지라도 믿지 않는다. 그게 뭐냐 하면 갈대아인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놀랄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갈대아인들을 써가지고 심판하시겠다 이거거든요, 지금. 네. 역사적으로. 그 당시에 있었다고. 그래서 갈대아인들이 왔다고. 바벨론이 와서 침공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지금 여기서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 일어난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있을 일이라. 그게 뭐냐면 대환란에 해당되는 거예요. 네. 대환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그 당시처럼 당하는 거죠. 왜 여러분이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실제로는 그때의 그의 생각이 변할 것이요 그는 넘어가리니 자기의 이 능력은 자기의 신 덕분이라 하여 죄를 범하리라. 그럴 때나 여기서 적그리스도가 11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환란이라는 걸 알아요. 왜? 자기의 신이 다니엘서 11장에 있다는 공부할 때 우리가 보겠지만 그 신, 그 군대의 신 나오죠? 다니엘서에. 그 다음에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그 적그리스도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결국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은 역사적, 그 다음에 교리적, 그 다음에 영적, 디보셔널리 세 가지를 적용 안 하면 풀 수가 없어요. 그럼 그게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있어요.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디모데 후서에 성경을 주님께서 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의하면 디모데 후서 2장하고 3장에서 성경과 성령의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성경을 보면 돼요. 어떻게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첫째 뭐예요? 닥트리나 교리가 뭐예요? 이 구절은 이거다. 이거는 이거에 대한 거다. 이거는 이거에 대한 거다. 정확한 교리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교리라.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교리 제일 먼저고 그 다음에 뭐예요?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게 유익하니 즉 영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구절들을 우리가 일상생활에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적용해가지고 써도 무리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열처녀 비유를 하면서 우리가 설교를 할 때, 그, 주님이 오실 때, 이제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남는다. 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나 교리적으로는 사실 그것이 교회 시대 휴거를 말하지 않아요. 대안할 때의 휴거. 교리적으로는 대안할 때의 휴거. 근데 성경, 설교할 때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면 영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탕자의 비유도 우리가 잃어버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얘기할 때 설교를 하죠. 지옥에 대한 설교하고 그랬을 때. 그러나 그건 이스라엘에 대한 교리적으로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성경들을 우리가 영적으로는 다 적용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로만이 아니죠. 또 역사적으로 실질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장 여러분들이 해결하기가 힘든 부분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들이죠. 일곱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일곱 교회를 여러분이 읽다 보면 교회 시대에 적용을 해버리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그걸 잃어버리는 사건들이 나오는 거죠. 예, 그걸 잃어버리는. 그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일곱 교회도 역사적으로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있었던 교회들이 있죠. 그 다음에 교리적으로는 대환란 때에 있는 모습이라고. 대환란 때에 구원받는 모습이라고. 즉 믿음 플러스 행위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는 2000년 동안의 교회의 역사란 말이에요.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역사적, 그 다음에 영적, 그 다음에 교리적으로 정확하게 보지 못하면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구약 모든 것들은 이 사람들은 그냥 역사적으로만 봤기 때문에 아 이건 이루어졌다 그걸 끝내버립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못 보는 것은 70-80% 거의 80%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구약에서. 그거를 그 사람들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구약을 하나의 소설처럼 읽어버리는 그 사람들은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자기네 교회에 그냥 성도 늘리기 위해서 자기네 교회에다가 이스라엘의 축복을 얹혀버리고 그래갖고 설교해버리면 끝난다. 우리 사람들은 전혀 여기에서 나오는 80%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재림인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말씀에서 그 실질적으로 있었던 것이 그러나 그 실질적으로 있었던 것이 또 교리적으로 어떤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영적으로 사도바울처럼 또 그때그때 적용할 수 있는 여러분 그걸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리적으로 우리가 설교를 하게 되면 많은 부분들이 사실 드라이.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교리적인 설교를 잘 안 하죠. 교리적. 영적으로, 그 다음에 성경에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되는 디보셔널 그런 설교가 되잖아요. 설교. 그게 설교가 잘하는 거거든요. 잘 나오는 거예요. 교리적인 것은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안 돼요. 저도 그렇고, 대부분 교리적인 거 설교할 때 안 하잖아요. 그냥 교리적인 거는 설교가 잘 안 나가요. 우리 생활할 때 도움이 되는 것은 디보셔널 하는 그런 영적인 그런 것을 구절에서 뽑아 여러분 생활에 도움을 되게 실질적인 것들을 여러분에게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구별하는 것들을 볼 줄 알아요. 자 여기서 우선 6절에 보라 이는 내가 살았고 성급한 민족인 갈대아인들을 일으키노니 그들이 넓은 땅을 행군하면서 그들의 소유가 아닌 초소들을 차지할 것임이라. 그러면 지금 갈대아인이 앞으로 나오면 누구예요? 모슬렘들. 네. 그 동네 사람들 다 100% 모슬렘이에요. 100% 모슬렘. 앞으로 이 모슬렘이 굉장히 큰, 무리가 되죠? 여러분, 모슬렘하고 캐토릭하고 하나가 돼요.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크다.
우리 물론 우리 바빌론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바빌론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나오는데 하여간에 실제로 그들은 무섭고 두려우며 그들의 심판과 그들의 위험이 자신들에게서 나올 것이라.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는 바빌론의 친구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8절에 그들의 말들은 또한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들보다 사나우며 또 그들의 기병들은 널리 퍼지고 또 그들의 기병들은 먼 곳으로부터 오리니 그들은 급히 먹으려는 독수리처럼 날아오리라. 그럼 날아오는데 독수리처럼 날아오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사실 비행기를 말하는 거라고,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BC 626년에 비행기가 있었어요. 거기다 비행기라는 단어를 쓸 수 없잖아요. 그렇죠? 천년 전에도 비행기가 있었어요? 없었다고. 1500년 AD 1500년 없었다고. 자, 9절. 그들은 다 폭력을 행사하러 오리니 그들의 얼굴이 동풍처럼 삼킬 것이요. 또 그들은 사로잡힌 자들을 모래처럼 모으리라. 그러면 성경에 동풍이 나오죠? 출애굽할 때 동풍이 나와요. 동풍이 나와요. 출애굽 10장에 있어요. 동풍. 아주 나쁜 그런 바람이에요. 동풍. 출애굽 10장.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통해서 사람들을 치신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이 세상을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라 하지만 하나님께서 한 번에 그냥 완전히 파괴시킬 뿐이에요. 출애굽 10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이집트 땅에 그의 막대기를 앞으로 뻗치니 주께서 그 땅에 온 낮과 온 밤 동안 동풍을 일으키셨으며 아침이 되자 동풍이 메뚜기들을 몰고 왔더라. 메뚜기들이 이집트 땅 전역에 올라와서 이집트의 전 지경에 내리니 그것들이 매우 심하더라. 그와 같은 메뚜기들은 그들 전에도 없었으며 그들 후에도 없을 것이라. 그러니까 완전히 싹쓸이해버린 거예요. 주님께서 한 번에 그냥 동풍을 불어넣으니까 그렇게 됐고요. 여러분 요나도 그 동풍 때문에 아주 완전히 자기가 죽겠다 이거 죽겠다 차라리 죽여달라 이거 동풍으로 망한 사람이 요나라. 요한계시록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주님께서 자연을 컨트롤하세요. 7장 1절로 1, 2, 1, 2 후에 내가 보니 내 천사가 땅의 내 모퉁이에 서서 땅의 사방에서 부는 바람을 붙잡아 그 바람이 땅이나 바다나 어떤 나무에도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종들을 인장을 표시하는 것이 쭉 나오죠. 그 14만 4천 명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데 하여간 주님께서 바람을 컨트롤해요. 그 인트레스팅 하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바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재앙으로, 지진 이런 걸로 대활란테 친다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 굉장히 빨리 돌아간다. 그렇죠? 그런 대활란에 나올 것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조금씩 보여주시고 있다고. 지진 같은 것도 갑자기 많아졌잖아요. 네? 세상에 그런, 그 기름이 그렇게 스피할 줄 알았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 회사에서? 화산이 그렇게 터지고 그게 얼마나 갈지 아무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 어떻게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와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을 비웁니다. 그래놓고 인간이 어떻게 하면 그것을 고칠까 이런 고생만 그런 소리는 하나님께서 대놓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간이 보도 왜 그 간이 보도 진짜 완전히 이제 정신이 도는 애들 그런 애들이 자꾸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세상은
저 그리스도 왕국을 준비하는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선 경제를 파괴시켜야 돼. 그쵸?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나기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경제가 파괴되고, 그 다음에 독재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독재자가 정권을 잡아내면 총기를 컨트롤 해요. 이제 순서로. 경제 파탄, 독재자, 총기 컨트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경제 파탄 같은 것도 실질적으로 그 후에서 다 조약해놓고 지네들이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요번에 골드만삭스 그 사건으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조사하고 뭐 이런 거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가능한 게 아니에요. 다 자기네끼리 하는 결국에는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그렇게 경제를 망가뜨리고 그 다음에 돈을 벌고 이런 애들이 결국에 정치하는 사람들까지도 다 거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어떤 방법을 써가지고 사회주의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게 목표라는 거예요. 사회주의? 유럽 지금 사회주의로 돼가지고 지금 그리스니 이런 데 다 그냥 거덜나죠? 예. 결국에는 경제 파탄을 해가지고 사회주의, 그 다음에 독재주의로 해가지고 독재자가 나오는 게 그게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뭐 골드만삭스니 뭐니 몰간이 뭐 여러 가지들 뭐 나오고 자기네끼리 뭐 다 하고 있지만 벌써 이 사람들은 벌써 경제를 파탄시켜 걔네들이 몰랐겠어요. 자기네들이 상품 만들어가지고 다 그거 만든 거예요. 부동산 그 상품 만드는 거 걔네들이 한 거예요. 그래갖고 다 팔아먹고 자기네들은 오히려 거기서 덕을 더 보고 그러니까 지금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멋모르고 투자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회는 벌써 다 알고 있어도 여러분이 그 안에서 그래가지고 인사이드 인포메이션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법적으로 뭐 걸리고 하지만 다 자기네들 다 모르겠어요. 그 인사이드에서 나오는 인포메이션 결국에는 이런 모든 것들이 경제를 파괴시키고 그 다음에 중간층을 없애버리고 돈 있는 애들 소수 그 다음에 정권 잡은 애들 그 나머지들은 완전히 꼼짝없이 독재자한테 딸려가게끔 만드는 시스템이 하나하나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 눈에 안 보여요? 그거 여러분 그냥 뭐 이렇게 경제가 파괴됐을 것 같아?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아니라고요. 걔네들이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라고. 지금 많은 사람들, 여러분, 투자자들, 뭐, 그냥 뭐, 이런 집 하나 둘 때 투자하는 그런 사람들 말이야. 거기에서 그런 상품에다 투자한 사람, 그 사람들 뭐, 밀리언이어들이라고. 그 사람들 다 무너졌다고요. 다 거짓됐다고. 위에 있는 큰 애들 빼놓고. 걔네들이 그런 데다가 다 산 거잖아요, 그런 거. 예? 채권 사고, 모든 걸 뭉쳐가지고 팔자는 애들? 그런 거 샀다가 그냥 완전히 지금 휴식조가 돼버리네. 무슨 말이야? 결국에는 우회 소수 몇 명이 다 먹어버리고 나머지는 그냥 끌려가게 되는 시스템. 그게 지금 이 세상의 시스템이 돼가는 건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그냥 하려고 그런다. 결국에는 지금 마지막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면, 꼼짝없이 당하게 생기고, 어떻게 되면 성경으로 믿는 사람들 박해도 빨리 시작될 수도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이 지금 문제는 이 리버럴한 애들한테 어떤 방법으로 올지 몰라. 하여간 오히려 여러분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주님 올 때가 가까워졌구나 열심히 구령하자 이렇게 돼야 된다. 알았죠? 거기에 겁먹을 필요 없어요. 다 스토리 짜진 거고 성경에 벌써 다 나와 있는 거. 그걸로 마치겠습니다.